자, 10장입니다. 아년이 사건을 문인이 요구장지한데 제발 불가하니라. 상구는 칭가지유무님 비니후장은 불순니야람 고로 부자지지람 문인이 후장지한데 개안노 청지람 제발 모야는 회여 유부야오는 여부득시 유자야후니 비하야라 부이삼자야니라 단부득 여장디지득의하야 이책문이냐라. 이제 안현이 이제 끝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공자님한테 수레를 팔아서까지 거의 갖춰서 지내자고 했는데 공자님이 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현이 사건을 안현이 주권을 문인들이 공자님 문인들이 욕 후장지한대. 후하게 장례를 치르고자 했어. 이해가 되시죠? 어? 같은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고 가장 뛰어난 제자니까 그 사람을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이 같이 동문수학권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한 거 맞지, 그죠? 그런데 그래서 공자님께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공자께서 불가하니라, 안 된다, 딱 잘랐어, 그죠? 상구라는 것은 상례에 갖추는 거니까, 그죠? 장례를 치르고 초상을 치르고 할 때에 거기에 구색을 갖추는 것은 칭가지유무니 집안의 유무에 맞게 하는 거예요. 칭자는 저울 칭자니까 거기에 자기네 집에 짊어질 수 있게끔. 근데 이게 그 풍속이 묘해가지고요. 그 어느 동네마다 다른데 어떤 동네는 초상이 나면 며칠씩 걸어가서 막다 있는 집도 있고 그 집이 거덜나잖아요 거의. 그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 동네 그쪽도 그랬었어요. 며칠씩 최소 3일씩은 가서 그집 가서 다 먹고 아주 잔치 났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에 술 먹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랬다고. 그런데 비니 후장은 이 지금 안자의 집은 지금 가난해. 가난하면서도 후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은 불순리요, 이치에 따르지 못하는 거요. 고로 부자치지요. 그래서 공자께서 아서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그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기고 문인들이 문인이 후장지한대. 문인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렀어. 공자님도 어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자님 말씀도 개 안노천디요. 계속 후장을 하게끔 했던 것은 심지어는 공자님 수레까지 팔아서 하자고 했었던 누구예요? 안현의 아버지였다 이거야. 그래서 개 안노 청지라. 이럴 때 개자는 아마도 이렇게 번역을 저는 하고 싶어요. 대개 개자긴 하지만 대개 개자가 문맥상에 여러 가지가 풀이가 되는데 아마도 그죠? 아마도 안노가 그렇게 하기를 청했던 것 같다 이거야. 그러고 난 뒤에 공자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이세요. 제발 모야는 시여 유부야오늘. 저 안회는 시여 나를 부모 대하듯이 부모와 같게 보았거늘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나를 보았거늘 여 부득시 유자야오니 내가 그 자식같이 보지를 못했으니
내 자식이 그 먼저 죽었을 때도 우리 집 형편에 맞게끔 장례를 치렀단 말이지. 그런데 내 제자, 어떻게 보면 내 자식 같은 제자가 죽었을 때 그 집안에서 치를 수 있는 장례의 그 유무에 따라서 그만큼 맞춰서 지내게끔 했었는데 이걸 어기고 했단 말이지. 다른 제자들이. 그것은 비아야라.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이제 여기서는 내 의도대로 된 게 아니야. 부 이삼자야니라. 에이, 저놈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삼자는 두선어 자식들이라는 뜻이니까 너희들, 그죠? 몇몇인 너희들, 이게 저놈들이 그랬다 이거야. 이게 원망하는 소린가요? 아니면 그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인가요? 꾸짖는 말씀이요. 그래, 후장하고 나니까 좋더냐? 너희놈들이 그렇게 해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당, 부득, 여, 장, 리지, 득, 의, 하야. 리를 장례 치룰 때 마땅함을 얻은 것 같이 할 수 없음을 탄식하여. 그죠? 이가 죽었을 때는 이가 이치에 만들 정도로 우리 집의 유무에 맞춰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탄식한 거야. 아, 참 안 됐구나. 그러면서 이 책 문인이야. 그 문인들을 꾸짖는 말씀이야.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 그렇게 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냐 막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꾸짖으신 걸 보면 결국에는 순리지, 순리. 그죠? 나도 너도 다 순리, 이치에 맞게 사는 건데 문제는 이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죠? 이 여우는